네, 여기는 신림역에 있는 제 오랜만에 신림역 방을 찍으러 왔습니다. 약 5.5평 정도 되네요. 크기를 재보니까 5.5평 정도 되는 채광 좋고 방 넓은 원룸입니다.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채광이 굉장히 밝은 걸볼수 있죠. 북향이에요. 북향이지만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. 가격은 3,000에 40에 관리비 따로까지 가능합니다. 보증금은 위아래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원래는 한 4,000에 40 이랬던 거를 3,000에 40으로 깎은 거라 보증금을 더 올린다고 월세를 내려주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보면 옷장하고 책상하고 냉장고 들어가고 그리고 공간이 남아있죠. 예, 길이를 한번 재보면 3m가 넘네요. 여기서 이렇게가 3m가 넘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저 끝까지는 5m 74 정도. 제가 이거를 잴때 약간 뭐좀 흔들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보면 앞에 저 건물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뻥 뚫려 있습니다. 앞에 뻥 뚫려 있어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날씨가 맑은 것도 아니지만 방의 채광은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리고 여기 세탁기 옆에 신발장도 있고, 신발장은 뭐 일반 여기는 하나 판이 판을 위로 올려놨네요. 판 여기 저기 위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붙이면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신발장도 크게 있고,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,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화장실 정도 사이즈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그 위치가 위치인지라 신림역에서 아주 가깝고,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, 번화가입니다, 번화가.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, 그 중에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거를 500에 40으로 찾아달라 하면 없죠. 지금 이게 5.5평 정도 되거든요. 5.5평? 500에 40은, 1000에 40은, 잘 구해야 요거보다 한평 작은 4.5평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, 1000에 40은, 여기 이 주황 색깔, 여기, 이 정도가 쭉 잘라져서 없는 공간. 이 정도가, 1000에 40이라 보면 되고, 지금 요거는 3000에 40이라 이 정도, 여기까지. 공간에 더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천에, 아무튼 그때그때 방은 다르지만, 요거는 3,040 중에서도 그래도,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.